했었던 그런 검사들도 많은데요. 일단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? 궁금해요. 네. 배현정 씨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은요. 네. 네. 아, 뱃살에. 뱃살이잖아요. 아, 뱃살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. 네. 아니, 아까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. 섬유형. 섬유형은 정말 그야말로 딱딱한. 뭐 이렇게 섬유화된 조직 이러면 약간 들러붙은 뭐 이런 정규직이 된 거야. 네네. 초음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피부 그 아래 뭐가 있죠? 피하지방 그 아래에 근육이 있습니다. 그런데 빨갛고 파랗고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. 네. 말랑말랑한 조직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. 빨간색으로 보이고요. 자 네. 보시면 여기 정상 조직 네. 빨간색으로 보이죠? 그리고 근육은 어떻게 보이냐? 단단한 조직이잖아요. 단단한 조직은 파란색으로 주로 보입니다. 아~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이 녹색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중간 정도의 단단합니다. 아~ 그러면 이제 녹색으로 보이거든요. 근데 배현정 씨 같은 경우로 보면은 지방이 파랗게 보이고 근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? 지방이 더 단단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육량도 많고 피하지방도 적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 보이시는데 겉에 있는 지방이 마치 근육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는요 사실 승마도 한 지가 벌써 13년이나 됐고 예, 정말 운동 복근 운동도 맞아,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딴 데는 단단한데 배는요 늘 이렇게 만지면 출렁 출렁대고 이렇게 그 복근이 있다 그래도 저 속 안에 있는 것 같아 느껴졌는데 네, 만져보면 그게 지방 덩어리가 딱딱해진 거래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이게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바로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이래서 복직근이 단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. 단련이 안 되는데 승마를 억지로 잘 타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버텨야 되죠. 그럼 버티다 보면은 약간 복직근이 점점 이제 힘을 못 쓰게 되고요. 피하지방층은 이렇게 단단한 셀라이트가 돼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굶거나 운동을 하셔도 잘 빠지지가 않는 거죠. 여기는 안 빠지더라고요.